예, 이번 시간에는 2014년 5월 25일 시행한 소방 전기 일반에 대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죠.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요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라는 것은 기동할 때 회전력을 갖다가 우리가 기동 토크라고 하죠. 그래서 기동 토크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동 토크의 그 순서는 가장 큰 것이 요 반발 요 기동력이죠. 그 다음 큰 것이 예 반발 유도형이죠. 그 다음에 콘덴서 예 기동형. 그 다음이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세이딩 코일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기동 토크의 순서는 반기, 반유, 콘기. 그 다음에 분기, 세코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이 암기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는 예, 반발 기동형. 그래서 요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은 Q의 전하가 나오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요 마이너스 전하로 이동하는 거죠. 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요 전기력선은 요 플러스 전하에서 예,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그 수는요, 예, 유전율분의 1에 여기에다가 예, 전하량을 갖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전하량을 유전율로 나눠준 것이 바로 요 전기력선의 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그 답은요, 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3번 넘어가죠. 자, 제역의 요 안정도를 갖다가 판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볼수 없는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루드의 안정 판별법, 요건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홀비츠, 그 다음에 나이퀴스트, 그 다음에 볼츠만이 있는데 이 볼츠만이 아니고 이게 보드 선도의 안정 판별법이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두 정연파 전압에 예, 합성 전압을 갖다가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요 순식값을 갖다가 뭘로 고쳐줘야 되냐면, 예, 극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원은 여러분이 이 순식값을 극형식으로 바꿔주려면요, 요게 그10 루트 2가 지금 최대값이죠. 그래서 요거를 루트 2로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 각, 여기 보시면 3분의 파이가 있죠. 3분의 파이는 파이가 180도니까 3으로 나눠주면 각 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원은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루트 2가 서로 없어지니까 10에 각 6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2는 마찬가지로 최대값 20 루트 2를 예,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다음에 위상각은 여기 파이를 6으로 나눠주면, 180을 6으로 나눠주면 예, 각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2 서로 없어지니까 20에 각 30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극형식을 만들었으니까 이 극형식을 뭘로 바꿔줘야 되냐?
바로 요 복소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2원, 즉, 요 극형식을 갖다가 10각 60도를 복소수로 나타내면 10에다가 요게 코사인 세타 60도죠. 플러스 제이 사인 예, 60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E2도 마찬가지죠. 예, 20에 예, 코사인 세타 30도죠. 플러스 제이 사인 예, 30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계산기를 갖다가 계산하면 되겠죠. 10에다가 코사인 60도 곱하면 즉 E1하고 E2의 합을 보면은 10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하면 이게 5가 나오죠. 그 10에다가 제이 사인 60도 하면은 제이 이게 8.66이 나오죠. 그다음에 20에다가 코사인 30을 곱하면 17.32가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20에다가 제이 사인 30도를 해주면 예, 제이 10이 되죠. 자, 그러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하면 되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수분은 22.32가 나오고요. 예, 허수분은 18.66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합성 전압 E는 예, 루트에다가 요 실수부의 제곱에다가 허수부의 제곱을 더한 것이 바로 최댓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22.32 실수부의 제곱, 그다음에 허수 18.66의 제곱이 바로 최댓값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각 여기 아크 탄젠트를 써야 되겠죠. 탄젠트 마이너스 1, 요거 우리가 아크 탄젠트라고 하죠. 요거 분의 실수분의 허수죠. 그래서 22.32 실수분의, 요쪽 우리가 실수부, 요쪽을 우리가 허수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32분의 18.6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들기면, 예, 루트 22.32의 제곱 플러스 18.66의 제곱하면 요게 29.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아크 탄젠트 22.32분의 18.66 하면 요게 예, 40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합성 전압을 나타내면은요. 자, 29.1이 최대 전압이죠. 여기에다가 사인 오메가 t에다가 각 4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요걸 한번 푸는 형식을 한번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한두 번만 풀어보면 여러분이 그 쉽게 답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요 계산기 누르지 모르 그 못하는 그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각 아크 탄젠트 22.32분의 18.66이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누르는 그 순서는요. 맨 먼저 계산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 시프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버튼이. 예, 시프트를 일단 누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아크 탄젠트니까 요 탄젠트 바로 그 밑에 탄젠트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버튼은 탄젠트의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요 놈을 누르면 아크 탄젠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 가로하시고 18.66을 나누기 예, 22.32 가로 닫고 그 다음에 exe 이 버튼을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
39.90이 나오죠? 39.8963. 예, 39.8963이 나오면 약 4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학 계산기는 자주 눌러봐야 돼요. 다음은 25번으로 넘어가죠. 자, 25번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하고 비교할 때 요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그래서 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면 방막 트랜지스터라고도 해요. 요거의 그 특성을 잘못 설명한 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소자는 단극성 소자 맞고요. 입력 저항은 매우 크고 이득 대역 폭은 작은 편이고, 그 다음에 요 집적도는 낮다고 했는데 집적도는 예, 높다죠. 요 4번이 바로 틀린 고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개효과 트랜지스터, 즉 방막 트랜지스터의 특징을 보면 단극성 트랜지스터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자의 특성은 단극성이고, 그다음에 입력 저항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득 대역폭은 낮고 집적도는 높다. 그래서 제어 전류는 거의 흐르지 않으며, 예, 제어 전압으로 예, 제어를 한다.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은 26번 가죠. 자, 이 다이오드를 여러 개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뭐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냐. 자,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경우, 이걸 우리가 직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예,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이걸 우리가 병렬 연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압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병렬 연결일 경우에는 예, 전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거고요. 병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예,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병렬로 연결할 경우에는 예,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그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7번 넘어가죠. 다음에 27번은 그림과 같은 요 시퀀스 제어 회로에서 자기 유지 접점을 갖다가 몇 번이냐 이렇게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3번에 푸시 버튼 스위치 있죠? 요놈을 갖다가 여러분이 누르면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가지고 요 마그넷 코일이 동작이 되죠? 그래서 이 마그네틱 코일에 보조 접점이 있죠? 그 자기 유지 보조 접점이 있는데 그 보조 접점이 동작이 되니까 요 A가 바로 자기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요 B의 그 수동 누름 버튼을 갖다가 손을 띄더라도 이쪽이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예, 마그네틱 코일은 계속 동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A 부분이 바로 자기 유지회로예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A번이죠. 즉 1번이 자기 유지 접점이 되는 거죠. 다음은 28번 가죠. 자, 온도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자인데요. 온도의 그 저항 부 특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소자를 갖다가 물어본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온도가 나오죠. 그래서 온도 나오면 온도 써미스터죠. 그래서 이 2번이 바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지는 그런 부특성을 가지고 있는 소자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반도체 소자의 그 특성과 용도,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 써미스터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값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로는 온도 보상용이나 온도 계측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SCR, 실리콘 제어 정육이죠. 그래서 요 실리콘 제어 정육이는 다른 말로는 요건 사이리스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단방향의 스위치 소자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바리스터. 예, 바리스터는 서지 전압으로부터 예, 보호하는데 사용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바렉터. 그래서 요 바렉터는 요 변조 회로에다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온도 측정 나오면 무조건 써미스터 바로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다음은 29번 가죠. 자, 29번은 상호 인덕턴스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 인덕턴스 M은요. 요 결합 계수에다가 인덕턴스 L1하고 인덕턴스 L2에 바로 곱이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다 식에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결합 계수는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K는 1, 루트. 자, L1 자기 인덕턴스는 지금 얼마예요? 4mH죠. 그래서 4mH니까 1H는 10의 3승 미리헨리죠. 그래서 4 미리헨리는 헨리를 고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죠.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 L2가 9 미리헨리니까 헨리를 고치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가 되죠. 여기 미리 헨리니까 10의 3승을 곱해주면 예, 6 미리 헨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30번 가죠. 자, 30번은 기전력이 3.6V 용량이 예, 600mA인 축전지 다섯 개를 직렬로 연결한 거죠. 자, 여기 축전지를 다섯 개를 직렬로 연결을 했어요. 자, 이쪽이 극상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일렬로 연결한 거. 이걸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이 극성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축전지 한 개가 기전력이 여기 3.6V죠. 용량이 600mA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할 경우에 요 기전력 E는요. 요 3.6V에다가 축전지의 개수 5개죠. 그래서 5를 곱하면 이게 18V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축전지의 용량 Q는 그대로 600mA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맞는 답은요. 바로 요 18V에 600mA하고 4번이죠. 자, 그러면 이걸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축전지 요 다섯 개를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 요걸 우리가 예, 병렬 연결이라고 하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을 때 기전력 2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거는 3.6V가 나오는 거고 용량은요 600mAh에다가 곱하기 예, 축전지의 개수 5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건 3000mAh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렬 연결할 경우에는 전압은 전지의 개수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병렬일 경우에는 용량이 5배가 된다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